오늘은 또 한유채 씨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동사를 한번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감동사인 주제가 뭡니까? 짝짝이 양말. 짝짝이 양말.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모처럼 내자매와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한 가운데 엄마의 양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왼발에는 빨간색, 오른발엔 초록색 양말. 생각해보면 엄마의 양말은 늘 짝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남동생과 내 양말을, 어느 날 여동생과 남동생의 양말을 신고 있었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창피한 마음에 어디 가서 신발을 벗지 말라며 싫은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무난하게 사는 이모들과 달리 셋째인 엄마는 짝이 맞지 않은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이모 왜 짝짝이야? 라는 어린 조카의 말을 저는 가볍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양말이 그것밖에 없냐며 소리쳤고, 눈치를 보던 엄마는 어릴 적 좋아한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삐삐처럼 화려하게 양말을 신는 것이 좋아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엄마의 양말이 계속 눈에 밟혔고, 그간 당연히 엄마는 멋부릴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양말을 몰래 버리고 따뜻하고 새 양말을 선물했습니다. 양말을 보자 기쁜 얼굴로 받아들인 엄마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얼마 후 세탁기에는 어김없이 짝짝이 양말이 들어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신니? 선물 받은 양말을 아끼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앞으로 양말뿐만 아니라 엄마를 위한 선물을 종종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두 눈이 빨개지도록 세탁기만 바라봤습니다. 아, 짝짝이 양말. 네. 우리 유채 씨는 이렇게 금전적인 수입이 들어왔을 때 부모님, 뭐 엄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네. 첫 선물, 어떤 선물을 해주셨나요? 제일 좋은 선물은 현금 아니겠습니까? 아,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이걸로. 제가 네, 네 현금 드렸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빨간 내복 네, 막 나올 때 네. 내복이라든지 아니면 양말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아니면은 그 건강식품.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선물을 해드리곤 했었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땐 또 그만큼 귀했던 거죠. 어렵게 네. 어려운 살림을 살이 하다 보니까 양말 한 짝도 귀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짝이 틀려도 네. 아까워서 이게 못 버리는 거지. 네. 그거를 어머니들은 또 그걸 신고 다니셨고. 네. 꼭 하나가 빵꾸가 난 적 있잖아요. 양말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또 한쪽 빵꾸라면 양쪽 바꿔 신는다고. 이쪽 꼬매서 네, 신고. 그렇죠.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신어본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울수록 네. 근검절약. 네. 근검절약. 또 이거 좋지만 또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또 옆에 지인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집안에 네.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 네. 한번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어려울수록, 그렇죠. 네, 어려울수록. 그럴 때 더 좋잖아요. 네. 힘들 때 또 효도하고 힘들 때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네.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맞아요. 지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면 그게 맞아요.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말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화 이렇게 해서 소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짝짝이 양말처럼 감동 줄 수 있는 사연을 저희 복지TV로 보내주시면 선별을 해서 저희가 또 방송에 내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감동사연 복지TV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